자, 살만칸과 김이고르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선수는 주특기인 타이밍 태클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 살만칸과 김이고르의 첫 번째 라운드. 터치 글러브 했어요. 출발합니다.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앞손에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는 살만칸. 힌트 치열하지 않은 선수 출석. 블랙 앤 블루 트렁크 살만칸. 블랙 앤 화이트 트렁크 김이고르입니다. 일단 지금 한번 흘려냈어요. 저지했습니다 태클. 터치 들어갑니다. 경기 끝납니다. 와, 양궁 러시. 와, 이렇게 늑대가 잡아냅니다. 이게 이렇게 되나요? 김이고르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김이고르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소름돋네요. 제가 말한 양궁 러시가 터졌습니다. 예. 진짜 박지현 선수의 그 예언이 적중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얼마나 걸렸죠? 30초 조금, 네, 33초? 34초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 와, 이제 첫 번째로 살마칸이 태클을 선택을 해서 들어갔는데 흘려내면서 그 위에 펀치를 섞었던 김이고르의 승리입니다. 앞으로 러시아의 늑대를 주목하십시오. 김이고르가 납득할 수 없다라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리플레이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김이고르가 한번 흘렸어요. 니킥 그리고 야구. 나서 와, 진짜 이 회전 굉장히 빠른. 예, 무게 실린 펀치가 제대로 연속으로 적중하니까 아무리 살만칸 선수라고 해도 쓰러질 수밖에 없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이고르 선수가 국적은 러시아잖아요. 하지만 고려인이기도 합니다만 김이고르 선수의 어떤 그런 펀치나 난타전의 그런 흐름을 좀 봤을 때 UFC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선수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어요. 산타 베이스라든지 좀 그런 느낌을 좀 강렬하게 주고 있는 김이고르 선수인데 방금 다운되는 장면을 보면 살만칸 선수가 다른 데를 보고 있었어요. 못 보고 맞았습니다. 왜 다른 데를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일단 안 보이는 보고 있었을까요? 안 보이는 공격에 맞았을 때도 KO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끝난 이후에도 지금